안녕하세요. 싱크와이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싱크와이즈 맵문서의 본문 내용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윈도우즈에서 파일을 찾을 때 오피스는 본문 내용까지 검색이 되는데 싱크와이즈는 파일명만 찾으셔서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싱크와이즈 14버전부터 저희가 본문 내용 검색을 지원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본문 검색하는 활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맵문서가 있는 폴더를 색인에 추가를 하셔야 돼요. 색인 추가 안 하시면은 이 본문 검색을 하실 수 없어요. 그러시면 저는 윈도우즈 10이고요. 기준으로 좀 윈도우즈 10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어판을 실행해서 인덱스로 검색을 합니다. 한국어로 인덱스 검색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색인 옵션 메뉴가 나오고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 색인에 추가할 폴더를 선택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색인에 추가가 됩니다. 색인에 추가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저는 미리 추가를 해놨어요. 그러면 색인을 위치해 해당 폴더가 추가가 되고, 근데 만약 추가를 했는데 잘 검색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폴더를 선택을 하고 고급 버튼에서 다시 색인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이 파일 형식 탭에서 TWDX 파일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속성 및 파일 내용 색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당 폴더가 색인에 추가가 완료가 되면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해당 색인에 추가한 폴더를 검색, 이렇게 창을 열어서 저는 소통관리라는 내용이 있는 맵문서를 좀 찾고 싶어요. 그러면 검색합니다. 네, 맵이 하나 찾아졌네요. 그러면 이 맵을 열어서 해당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소통관리라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본문 내용을 검색을 해서 빠르게 맵문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활용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